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시민단체를 상대로 110억 원에 이르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청 복원 문제로 농성을 벌이면서 이 발생한 공사지연 배상비의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1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건립공사를 맡은 4개 건설사에 110억 원의 배상비를 지급했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법원 판결에 따라 물어준 겁니다. 지난 2008년 5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고 이 때문에 공사 기간이 2년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막대한 배상비를 물게 된 문화전당은 당시 점거 농성을 벌인 단체들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느냐 하고 뭐 그러면 그게 청구하려면 소멸시효가 언제까지냐.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구 대상인 단체나 개인에 대한 기준도 불분명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금지 처분이죠. 다시 다 답하을 해야 돼. 다시. 지금 다 이제 흩어져 있어서. 구상권 청구 소멸 시효는 내년 1월로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 정부기관이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전례 없는 대규모 구상권 청구 움직임을 보이면서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